어때요 그거? 어떤 거요? 아 그거 뭐 아르띠요? 뭐? 아니 언박싱 뭐. 언박싱? 그거 다 나갔어? 나 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구름다육입니다. 구름다육은 경기도 고양시 다육양 선육길 60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구름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리는데요.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다육맘들을 위해서 조금 작은 사이즈 다육들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찜해 가세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이 다육은 라팔마 8.5cm 불분의 라팔마입니다. 예쁘죠? 라팔마 색감이 너무 예쁘게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요 정도 사이즈면 여러분들 7cm나 8cm 화분에 그대로 들어가서 야 내가 이 화분에다 다육이를 너무 잘 키워서 넘쳐나는구나 그런 디자인을 여러분들 분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8.5cm 불분에 요렇게 잘생긴 라팔마 얼마요? 5,000원 보내드립니다. 자, 5,000원 진짜 가격대 착하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찜 많이 가세요. 하루나 쌍두 가격은 7,000원입니다. 하루나도 여러분들 색감이 하루가 다르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인데 그 아우렌시스의 약간 고급 버전, 통통이 버전. 아우렌시스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있잖아 라피네하고 섞어놓으면 딱 얘처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삘이 완전 그런 삘이야. 라피네와 아우렌시스가 섞어진 느낌 되겠습니다. 8.5cm 필분에 하루나 쌍두 가격은 7,000원입니다. 색감 한번 여러분들 보셔요. 진짜 까뭇까뭇하니 그런 색감으로 들어올 것만 같은 느낌 되겠습니다. 예뻐라. 얼마나 새빨 걸려고 이런 색감을 갖고 있는 거야. 레드 스완 가격은 12,000원. 포트 사이즈는 11cm 포트에 섬두근생 예쁘게 들어앉아 있습니다. 백분감을 싹 지워낸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어마어마한 붉은 색감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우리 스완 시리즈는 되게 많았어요. 블랙 스완 이게 있었잖아. 블랙 스완. 근데 요거는 레드 스완 되겠습니다. 삼두근생 레드 스완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요번 시즌에 오늘 처음 구름다육에서 만난 신상 다육입니다. 삼두근생 레드 스완 가격은 12,000원. 입장 끝이 굉장히 붉게 들어와서 롱기시마 교배종의 어떤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나는데요. 롱기시마 교배종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연두빛감을 갖고 있고 입장 뒷면의 라인이 살짝 흐릿한 느낌이어서 롱기시마 교배종이 약간 흐려진 듯하긴 하지만 색감이 너무 예쁘게 지금 들어오는 요 녀석입니다. 요 레드 스완 가격은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몽카라 가격 5,000원입니다. 야 예쁘다. 여러분들 요 몽카라가요. 여러분들 저는 종자포트 다육으로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져요. 진짜로 지금보다 훨씬 더 예뻐져요. 오렌지 빛감으로 반딱반딱 빛나는 몽카라 되겠습니다. 8.5cm 필분의 몽카라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가격은 5,000원입니다. 몽카라 입장 안쪽에 살짝 꽁 샴페인을 닮은 듯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입장 뒷면도 이렇게 예쁩니다. 몽카라 8.5cm 필분의 요녀석 가격은 5,000원 되겠습니다. 비올렛다 군생은 8,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의 비올렛다 되겠습니다. 자, 비올렛다는요 여러분들 제가 얘가 뭘 닮아서 좋아했냐면 샤몽을 닮아서 좋아했습니다. 11cm 포트의 이 비올렛다는 엄마 얼굴 주변으로 아가들을 다 이렇게 조랑조랑 달고 있는 그런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cm 포트의 비올렛다 가격은 8,000원. 요 녀석은 어떤 색감으로 물이 들까? 어머 이거 뭐야? 지금 물 들어오는 거야? 뭐야? 살짝 본 금발이 있었던 거야? 어 예쁘다. 이 비올렛다 가격 8,000원 보여드리고요. 루카스 군생은 25,000원입니다. 루카스 포트 사이즈는 12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3반에 금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녀석입니다. 루카스 요 녀석은 우리 실방에서 진짜 완판을 했었던 인기쟁이 다육이었습니다. 금발이 이렇게 좋아요. 우리 구름 다육이 왜 인기가 많냐면 사장님께서 얼마나 매장 관리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지 다육이 관리를 얼마나 엄격하게 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초보 다육 다육맘들께 어떤 안내를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구매해보셨던 분들, 방문해보셨던 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구름다육의 묵은다육이들은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게 묵은다육이들이 점점점 소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 들어오면서 사장님께서 계속 소진을 만들어내고 있긴 하지만 말이에요. 자, 루카스 근생은 25,000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근생 30,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6cm 포트의 새벽 근생입니다. 포트 사이즈 지금 16cm 포트의 엄마 얼굴 주변으로
마찬가지로 아가를 이렇게 달고 있는 자연군생의 수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 굉장히 단단한 엽성에다가 둥글둥글하면서 로제트가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앉아 있죠. 자, 새벽 군생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제가 새벽은 샤몽하고 많이 닮은 듯 해서 좋아하고 또 화이트 팜 닮은 듯 해서 좋아하고 제가 또 그런 또 이렇게 연관성이 또 있습니다. 새벽 대풍군생 3만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요거 화분 올렸어요. 지금 보니까 얘가 원래 아래로 푹 가라앉아 있는데 우리 구름다육 사장님께서 위로 탁 받쳐 올려가지고 애들 찌그러지는 것도 다 지금 교정을 하고 좀 더 크게 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요. 입장 끝이 지금 손톱 끝이 약간 이게 주황주황하는 색감으로 물이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새벽 대풍군생 가격은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그랑데 군생 24,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6cm 포트 그랑데 군생은 24,000원. 자, 그랑데 약간의 백분감이 있는 듯 하면서 요 녀석 뭘다 말간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랑데도 보면 여러분들 약간 반딱반딱거리면서 광택감이 더 좋은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약간의 백분감이 올려져서 파스텔 톤의 연두빛감이 도는 애들도 있답니다. 그랑데 군생 16cm 포트에 24,000원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약간 큰 녀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지요. 자, 우리 그럼다육의 묵둥이 다육들 관리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다육이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그랑데 군생은 24,000원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그랑데 외두예요. 자, 그랑데, 아 참 여러분들, 그랑데가 이렇게 창 모양의 그랑데가 있고요. 말간 모양의 그랑데가 있답니다. 제가 연지곤지 쇼트 영상 보여드렸더니 연지곤지가 제 눈에는 연지곤지처럼 안 보여요 라고 하는 댓글이 있었어요. 자, 연지곤지도 모양이 두 개가 있잖아요. 우리 그랑데도 그렇습니다. 그랑데도 이렇게 이런 창 모양의 그랑데. 요 녀석은 뭘 닮았을까? 와우, 예쁜데요. 자, 이렇게 예쁘죠. 자, 그랑데 아주 붉은 약간의 긴 엽성인 듯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녀석. 저는 얘 보면서 호수마리아나 미국마리아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랑데 외두 가격 10,000원. 요 녀석도 가져가시면 여러분들 미니분에다가 식재하셔가지고 넘치는 수영으로 분갈이해서 달달 묵혀서 올가을 이걸로 힐링 받으세요. 그랑데는 10,000원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는 없지. 메비우스 금. 이렇게 잘생긴 녀석이 8,000원 되겠습니다. 포트 사이즈 8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메비우스 금 8,000원. 예쁘죠? 메비우스는요. 약간 조금 지저분한 듯한 3반의 금발을 가지고 있고 진짜 입장 자체가 약간 지저분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요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매력 되겠습니다. 입장 뒷면 어때요? 약간 그쵸? 아주 그냥 거칠거칠하고 와일드한 그런 맛이 있죠? 가끔 가다가 돌기도 나와요. 자, 메비우스 금 가격 8,000원. 8,000원 보여드립니다. 멜리오다스 군생 14,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의 4두 군생 멜리오다스 14,000원 보여드리는데요. 자, 멜리오다스는요, 스파이시랑 비슷하게 가장 이 까망다육들 중에서 진짜 번듯하게 잘생겼어요. 입장 앞면은 탁, 이렇게, 그 진짜 밋밋하게 탁 되고 입장 뒷면이 도톰하게 뒷장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반딱반딱반딱하게 윤이 난답니다. 지금 살짝 백분감이 있는 듯 보이지만 묵어가면 묵어갈수록 광택감, 요게 이제 왁스감이 더 이게 돋아나는 그런 다육이에요. 멜리오다스 군생 14,000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강추하는 스파이시 군생입니다. 멀로 군생, 그 다음에 샴페인 계열의 군생, 그 다음으로 군생 무조건 강추하는 것이 바로 요 스파이시 되겠습니다. 스파이시 외두 제가 쿵분에다가 넣어서 키우는 녀석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자, 12cm 포트의 스파이시 군생 가격은 12,000원이에요. 12,000원. 이거는 꼭 키워보셔야 돼요. 요 스파이시를 제가 달달달 묵혀보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원종 엘리자베스랑 비슷하게 진짜 아주 거칠게 아주 와일드하게 그렇게 물이 들어오면서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예뻐요. 진짜. 요거 여러분들 꼭 키워보세요. 자, 스파이시 12,000원. 사이즈도 좋고요. 그 다음에 군생 머리밥도 좋아요. 저는 외도 하나가 그렇게 예뻐지니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야, 이거 군생으로 키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자, 체리엠 군생 10,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지금 11cm 포트에 3두 군생 체리엠. 자, 여러분들 제가 포트 사이즈를 계속 얘기를 해드립니다. 사실 포트 사이즈 이렇게 얘기해드려도 감이 잘 안 잡힐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보시면 요거 그래서 8cm에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께 딱 맞는 사이즈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두 군생 체리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체리엠은 입장 안쪽에 라인이 되게 아주 그냥 강하게 나와요. 우리 토리만의
프란시스라던가 아니면 토리모노라든가 이런 애들의 선이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필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리 M 어떤 색감으로 물들지 기대감이 굉장히 큰다 여기인데 인디안 핑크빛감 아까 조금 그 보라빛감으로 물이 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체리앱 3두 군생은 가격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아 웬일이야 아리엘 쌍두가 6,000원이래요. 이럴수가 이럴수가 아리엘 쌍두가 6,000원 포트사이즈 8.5cm 필분의 아리엘 쌍두 6,000원 보여드립니다. 저는 아리엘 먼로 요런 애들은 군생 나왔다 하면 무조건 없는 분은 무조건 한두 개 키우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려요. 왜?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요. 해가 보며 키우다 보면 와 얘네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힘든 때에도 잘 버텨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아리엘 쌍두 가격 6,000원입니다. 아리엘은 라우이와 샴페인의 교배종이랍니다. 그런데 라우이의 백분감이 좀 덜 발현이 되고 샴페인의 붉은 빛감 모양새가 조금 덜 발현이 되면서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 나왔습니다. 아리엘 쌍두는 6,000원 보여드립니다. 후레쉬 군생 8,000원입니다. 7.5cm 풀분의 후레쉬 군생 8,000원. 자, 후레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얘가, 근데 이거 어떻게 이런 색감이 나오지? 후레쉬가 원래 조금 갈색 톤이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나?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붉은 톤이 많이 나오는겨? 이쁘게. 자, 후레쉬. 제가 까만 다육들 많이 이렇게 키워보는데, 진짜 번듯하게 잘생긴 다육이가 후레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키핑장에서, 얘 이렇게 번듯하게 잘생겼지? 하고 보면은 후레쉬 그랬었어요. 자, 후레쉬. 그런데 이렇게 머리밥이 많은 아가 8,000원으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군생으로 키워내세요. 7.5cm 풀분의 후레쉬 군생. 이것도 여러분들 사이즈 크지 않아요. 사이즈 크지 않습니다. 저 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좋은 사이즈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답니다. 콤패시온 군생은 7,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의 콤패시온 라인이 라인부터 해서 지금 물이 이렇게 지금 다 들어오고 있죠. 색감 어때요? 예쁘다. 예쁘죠. 라인 보세요. 안쪽에 살짝 궁 선도 그어져 있어요. 색감 너무 예쁘죠. 얘도 여러분들 8cm 포트에 들어가면 딱 맞을 사이즈 되겠습니다. 콤패시온은 7,000원 되겠습니다. 어때요? 예쁘죠. 콤패시온 7,000원. 아 사랑스럽습니다. 컴패션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진짜 8cm 포트에 쬐끄만 내는다고 앙 하고 몰아넣으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컴패션 보여드렸습니다. 베르테르 5,000원입니다. 와 베르테르가 약간 백분감이 진짜 어마어마하다. 베르테르 가격 외두 가격 5,000원. 자 베르테르도 여러분들 애기 하나 더 있는 아가들은 7,000원이고요. 지금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베르테르 5,000원 있고 베르테르 7,000원 있잖아요. 7,000원은 쌍두예요. 자, 쌍두. 자, 5,000원 베르테르. 입장 안쪽에 살짝 얼음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7.5cm 필분의 베르테르 5,000원 보여드립니다. 베란다 안쪽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께 맞는 사이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베르테르 너무 예뻐지는 요 녀석.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아, 예쁩니다. 베르테르 7.5cm 필분의 가격 5,000원 보여드립니다. 니마 군생은 12,000원입니다. 니마? 뭐야? 약간 그 이 입장 걔 이름이 뭐더라? 아 그래 그 얘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자 포트 사이즈 8.5cm 필분의 니마 군생은 12,000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예쁘죠? 살짝 변이감이 있으면서 갈색 계열의 색감을 지금 내어주고 있는 다육입니다. 목대가 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목대가 이렇게 나오면서 변이감들이 있어. 금발이 살방살방 지금 들어가 있는 다육이 니마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다육댁도 처음 만난 다육인데요. 시즌에 처음 만난 다육인데요. 적심으로 만들어진 군생이네요. 자, 니마 되겠습니다. 니마 요거 가격은 12,000원 사두 군생 니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브랑체리 군생입니다. 브랑체리 군생 가격은 16,000원입니다. 브랑체리가 여러분들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오고 머리빨 많죠. 와 이쁘다. 약간 차밍스톤? 차밍스톤의 좀 다른 버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다육이에서도 왜 우리 이제 콜로라타랑 콜로라타 브렌티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차밍하고, 그러니까 차밍스톤하고 이 브랑체리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백분감은 조금 더 강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장수는 훨씬 더 얘가 좀 더 많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자, 요 브랑체리 군생 4대 군생 가격 16,000원 보여드리는데 와 물반응 지금 했어요 여러분들. 물반응해서 가져가셔서 물 주면 빵 하고 터질 녀석입니다. 브랑체리 군생은 16,000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미스타 16,000원입니다. 아미스타 군생 16,000원. 포트 사이즈는 14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목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적심으로 만들어진 군생이네요. 자, 14cm 포트의 아미스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라인이 벌써 이렇게 붉게 지금 들어오고 있죠. 아미스타가 빛 반응이 되게 빨라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오, 요런 느낌. 요 느낌은 황홀한 요꽃에서 조금 보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도대체 아미스타 규빗성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 자, 아미스타 군생 가격은 16,000원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입장 뒷면에 살짝 라인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요런 라인. 자, 아미스타 백분감 강하면서도 색감 예쁘게 빨리 들어오는 다육이 아미스타 군생 16,000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리엘 군생 12,000원입니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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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니까. 자, 아리엘 소품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리엘 구매하실 때에는 6,000원과 12,000원 여러분들 비교하시고 원하시는 다육이로 가져가세요.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의 3두 군생 아리엘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요 아리엘 너무 예쁘죠. 아리엘은 3두 이상 군생 만난다 하시면 그냥 무조건이야 이거는. 아우 예쁘다. 일자 군생 삼각형 수행, 삼각형 수행보다 일자 수행이 더 많네. 좀 아리엘 3두 군생 가격은 12,000원 보여드립니다. 됐다. 마블스톤 금 3만원. 와 진짜 예쁘다. 오 색감 너무 예쁘다. 포트 사이즈 12cm 포브에 12cm 포트의 마블스톤은 마블스톤 금 3만원입니다 예쁘죠. 금이 와 너무 예쁘다. 3반 금발에 색감이 이제 핑크색이 들어가니까 색감 진짜 환상적으로 예쁜데요. 이렇게 와 예쁩니다. 자, 12cm 포트의 마블스톤 금 외두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색감 너무 예쁘다. 얘도 보세요. 얘도 야 얘는 좀 더 와일드하죠. 와우 색감 너무 예쁩니다. 어머 세상에 일주일만에 어떻게 이렇게 색이 들었냐. 핑크 뮬리 군생 14,000원입니다 진짜 예쁘죠. 여러분들 이거 든 것만 주세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요. 너무 예쁘죠. 자, 12cm 포트에 핑크 뮬리 가격은 14,000원입니다. 핑크 뮬리 14,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핑크 뮬리 너무 예쁩니다. 핑크 뮬리 여러분들 얘가 좀 시간 무거워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까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무거워져. 그리고 지금은 화분이 좀 12cm가 넘쳐나지만 무거워지면 여러분들 10cm 화분도 가능해요. 자, 핑크 뮬리는 14,000원입니다. 너는 뭐야? 어머 레인드랍스가 이렇게 어머 드랍 나온다. 여기 보세요. 어머 어머 나온다. 어머 레인드랍스가 이렇게 예뻐지는 애였어? 아니 얘가 완전 초록이어가지고 얘 도대체 뭔 맛인가 했거든요. 너무 예뻐지네. 레인드랍스 16,000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쁘다. 심지어 여기에서 이제 드랍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비록 여기 딱 하나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나오겠지. 레인드랍스 이쁘다. 어머 어머 세상에 그 초록이가 이런 색이 됐어? 어머 다시 볼 일이야. 그러니까는 뭐 젊은이 갈 때는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우리 다육이 초록이 다육이 초록색 이게 타박하지 말아야 돼. 금방 이렇게 이뻐지니까. 레인드랍스 군생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골든 섀도우 금 쌍두 가격 8,000원. 이야 골든 섀도우 쌍두가 8,000원. 얘는요 8,000원이어도 사이즈가 진짜 작은 사이즈가 아니야. 여기서 애기 하나만 더 넣어주면 진짜 좋은데. 어머 저기 자구 하나 붙었나? 너무 좋은데. 그럼 쌍두 군생인데요 얼굴이 겁나 풍성하잖아. 그럼 얼마나 좋아. 12,000원인데. 야 좋다. 쌍두 8,000원 랜드 아니야 골드 섀도우. 근데 강장점이 뭐냐면 진짜 특장점 얘기 나오네. 장점이 뭐냐면 얼굴이 크다는 거 볼만하다는 거 진짜로. 너무 커. 너무 크고 또릿또릿해. 완전 좋아.
여기 골드 섀도우 금 쌍두 가격 8,000원 보여드립니다. 이번 시간 그름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우리 그름다육 영상은요 여러분들 일요일과 화요일 오전 7시 30분에 업로드가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전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